공룡을 구해요! 오늘은 실제 공룡과 똑 닮은 모양을 보러 햇살 공원으로 가볼 거예요. 우리가 그 공룡들을 잘 길들이면 우린 공룡 마스터가 되는 거야. 해볼래? 응, 좋아! 공룡이 우리 기다린다! 공룡이다, 공룡! 공룡은? 공룡은? 저기 있어. 어디? 어디? 저기. 어서 가서 공룡을 길들이자! 응! 공룡을 길들이자! 너희들 거기서! 지원이랑 지호, 차도로 밟고 뛰어가면 안 돼요. 차도는 위험하다고요. 여기서는 공룡이 안 보여요. 세라 선생님, 우리 건너가서 봐요. 지금 한창 일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가면 방해가 될 거예요. 공룡은 기술자분께 맡기고 우리는 햇살 공원에서 기다려보자고요. 지호야, 응? 지금이 바로 공룡 마스터가 출동할 때야. 그치만 선생님이 안 된댔어. 넌 공룡 마스터 안 할 거라고? 응? 알았어. 지원아, 지호야! 어쩌지? 어떡하지? 도와줘, 고딘! 주원이랑 지호가 무단횡단 중이야! 얼른 구해줘야 해! 이럴 때 바로 이거지! 경찰차! 아! 경찰관 고든 출발! 주원 대장 봐봐! 공룡이 바로 앞에 있어! 아, 안 돼! 아! 사라진 진실의 꽃! 앤디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 미술관 관람을 도와줄 거예요. 오! 진짜 꽃이랑 똑같아. 일단 보라색이 좋아. 우리 친구가 보는 눈이 있군요. 진실의 꽃이란 작품이죠. 진실의 꽃? 다들 여기로 와봐. 아까 책에서 본 망고 조각상이다. 진실의 꽃이 어디 갔지? 아, 큰일이야! 진실의 꽃이 사라졌어!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려면 바로 이거지! 경찰차! 아! 사라진 진실의 꽃은 제가 찾아드릴게요. 스마트 분석기 가동! 어? 조각상의 파편들을 찾았어요! 이 파편들로 범인을 찾아볼게요! 금방 찾을 거예요! 뽁뽁! 어? 이건 진실의 꽃의 파편이야! 지아? 지아와 연관이 있는데? 바람이가 실수로 조각상을 부쉈나 봐요. 얘들아, 진실의 꽃의 전설을 들어본 적 있니? 아니, 없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줄게. 옛날 옛적에 한 여왕이 있었어. 여왕은 4명의 딸에게 자라지 않는 씨앗을 나눠줬지. 그리고 1년 뒤 가장 예쁜 꽃을 피워온 딸에게 여왕 자리를 주겠다고. 자라지 않는 씨앗인데 꽃이 핀다고?
응. 그리고 1년 뒤 세 명의 딸은 다른 꽃을 빌려와 여왕에게 보여줬어. 오직 막내 딸만이 빈 화분을 들고 있었어. 결국 누가 여왕이 됐을까? 적어도 막내 딸은 아닐걸. 아니야. 응? 막내 딸이야. 왜냐하면 막내 딸이 가장 진실한 사람이었으니까. 지하말이 맞아. 여왕님이 본 건 막내 딸 마음속에 핀 진실의 꽃이었어. 그래, 솔직했기 때문에 여왕이 된 거야. 응! 더 많은 사람들이 정직함의 가치를 알았으면 해서 진실의 꽃이 만들어진 거야. 뽀뽀! 사실은요, 제가 조각상을 깨뜨렸어요. 그게 정말이에요? 꿀벌이 날아와서 꽃을 건드렸거든요. 그냥 꿀벌을 쫓으려고 한 건데 조각상이 떨어질 줄 몰랐어요. 앤디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괜찮다. 우린 지아 너를 용감하다고 생각해. 너희들도? 하지만 꽃이 깨져버렸어요. 진실한 마음보다 중요한 건 없단다. 그래, 우리 모두 앞으로 정직하고 착한 어린이가 돼요. 네, 선생님! 정직한 어린이가 될게요! 좋아요. 움직이는 가방! 여러분, 도시락을 열어볼까요? 다들 뭘 준비해왔어요? 선생님, 저랑 사랑이랑 엄마가 만든 케이크예요. 저는 초콜릿을 가져왔어요. 같이 나눠 먹을 거예요. 지아야, 네가 가져온 건 뭐야? 보여줘봐. 안 돼, 안 돼. 지아야, 이제 모두한테 보여주자. 지아야, 빨리 보여줘. 좋아, 다들 보기만 하는 거야. 우와! 과일 모양이다. 지아야, 우리한테도 나눠줄 거야? 은우 오빠, 이미 먹을 게 많잖아. 하지만 너무나도 먹어보고 싶어. 안 돼, 안 돼. 됐어. 난 초콜릿이나 먹어야겠다. 지호, 넌 이제 공룡 마스터 하지 마. 기다려, 주원아. 무슨 일이니? 저기요. 어? 어? 움직이는 가방? 도와주거든. 오! 어? 고든, 움직이는 가방을 저대로 두면 모든 간식을 먹어 치우겠어. 경찰관 고든에게 맡겨주세요. 나와라, 만능 그물! 어딜 가? 뽀뽀! 여기가 좋겠어? 어머, 여기 사과가 있네요. 유기농에 아주 신선해 보여요. 바로 지금이야! 가방을 잡았다, 뽀뽀! 지아야, 다람이도 같이 나눠 먹으려고 하는데. 다 같이 나눠 먹지 않을래? 고마워, 지아야. 이거 먹어봐. 내 케이크도 먹어봐. 먹어봐. 제일 맛있는 초콜릿이야. 괴물이 나타났다. 집에 나오는 저건 뭐지? 장난치는 거였네. 재밌겠다.
엄청 큰 나무네. 오. 나도 장난 한번 해볼까? 너희들을 다 잡아주겠다! 나무가 안 빠지잖아! 얘들아 좀 도와줘! 꼈어! 이럴 수가! 안 빠지잖아! 세라 선생님! 선생님, 저예요! 거기 멈춰! 고아즈 고든! 경찰관 고든, 당장 도착! 내가 왔으니 다들 걱정하지 마! 다행이야, 고든이잖아! 괴물이야! 경찰관 고든, 어서 잡아! 나와라, 만능 괴물! 간다! 고든이 날 나무 괴물로 안아봐! 버리다! 찾았다! 아, 도망쳐! 쏘지마! 아프다고! 살려줘! 어? 주원이 뒷모습이랑 닮았는데? 스마트 분석기 가동! 어! 주원이가 맞았어! 주원아, 내가 곧 구해줄게! 뿌뿌! 나와라! 만능 레이저! 와! 통 속에서 탈출했다! 친구들의 안전은 고든이 지킬 거야! 뿌뿌! 고든, 주원이를 찾았니? 세라 선생님, 죄송해요. 주원이가 왔었어! 괴물은? 나무 괴물은 바로 주원이가 장난친 거였어! 뿌뿌! 그게 주원이였다고? 미안해. 다들 나 때문에 놀라고 무서웠지.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다음엔 이런 장난 하지 말아요. 그래! 친구들을 놀래키는 장난은 위험할 수 있어, 뿌뿌! 안 그럴게. 우리 모두 착하고 다른 어린이가 되자! 마술 보타이의 비밀. 땅따다다당! 어? 얘들아! 지호랑 나랑 마술 공연 때 이 별모자 쓰고 공연할 거야! 멋지지? 짜잔! 하지만 내 마술 보타이에 비하면 그건 별로 안 멋진걸? 다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라 선생님! 저 단추 좀 달아주세요! 화가 난다! 어? 자, 여기에 이걸 숨기는 거야. 하랑이가 못 찾겠지? 어, 없어! 여기도 없어! 내 마술 보타이! 시작한다! 어떡하지? 사실 마술 보타이 우리가 숨겼어. 네가 하도 잘난 체 하니까. 다시 가지고 오면 되잖아. 보타이를 넣은 사탕통이 안 보여. 뭐? 세라 선생님 빨리요. 네. 고든에게 도와달라고 해야겠어. 도와줘 고든. 도착, 뿌뿌! 스마트 분석기 가동! 탐색 시작! 개미와 사탕 조각? 개미들이 저쪽으로 가고 있어. 나무의 구멍? 좀 더 자세히 봐야겠어. 바람이와 사탕통이 보여! 경찰관 고든이 나무 구멍에서 보타이를 꺼내줄게! 아야! 바람아!
다람이가 가져갔었구나. 그래도 고든 덕분에 찾았어. 친구들의 물건은 고든이 찾아줄게. 뿌뿌. 아랑아,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우리를 용서해줄 수 있겠니? 이렇게 마술 보타이를 찾았으니까 너희들을 용서해줄게. 은우를 찾아라. 꾹꾹 숨어라. 머리카락 불다. 찾는다. 아, 어디 있을까? 어, 저기다. 찾지 마. 찾는다. 도대체 어떻게 찾은 거야? 이번에 진짜 잘 숨었는데. 한눈에 잘 보이던데. 다시 해. 작은 상자는 아이들에게 주고 큰 상자는 바다 유치원에 보내야겠다. 어? 택배 기사님이네? 여보세요? 네, 기사님. 지금 갈게요. 꾹꾹 숨어라. 머리카락 굴러. 꾹꾹 숨어라. 누가 상자를 여기에 뒀지? 3, 2, 1. 그럼 이제 찾는다. 이번엔 절대로 못 찾을걸? 으아, 너무 졸리다. 뭐가 이렇게 무거워? 은우야, 이제 그만 나와요. 숨바꼭질은 끝났어요. 어쩌지? 은우를 못 찾겠네. 고든에게 도와달라고 해요. 고든이 스마트 분석기로 은우를 금방 찾아낼 거예요. 그래, 고든에게 도움을 청하자. 도와줘, 고든. 경찰관 고든, 현장 도착! 뿌뿡! 고든, 은우가 어디 숨었는지 찾을 수가 없네. 제게 맡기세요. 스마트 분석기 가동! 택배 기사님의 위치를 알려줘! 찾았다! 은우를 찾았어! 경찰관 고든 출동합니다! 뿌뿌! 찾았다, 은우! 제 이름은 로즈리예요. 은우가 아니랍니다. 은우는 대체 어디로 간 거야? 그 택배 상자는 바다 유치원으로 가는 건데. 바다 유치원? 바로 그거야! 택배 트럭이다! 안 돼! 내가 떠나버렸어! 다른 도구를 찾아야 해! 저게 좋겠다! 경찰관 고든에게 보기란 없다고! 뭐야? 경찰관 고든이 갑니다! 드디어 찾았다, 은우! 결국에 또 들켜버렸잖아. 은우야, 네가 이겼어. 마지막까지 너를 못 찾았거든. 진짜? 이겼다! 다음에 숨바꼭질 할 땐 약속해요. 너무 꼭꼭 숨지 않기로 해요. 휴, 잤는데 정말 힘들었다고.